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병도 낫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문제 해결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크게 네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추수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념일을 얘기하는데 기념일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맥추절과 추수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이에게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그것을 기억하는 걸 말하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버이날을 만들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또 우리도 그의 창조된 바 됐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맥추 추수절을 이야기하며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고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란 뜻이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 또는 경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퇴색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의미를 잘못된 것으로 왜곡시켜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선물을 나누게 되고 또 성탄에 대한 그 부분을 선물을 나누고 먹고 놀고 또는 할리데이라고 해서 휴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성탄절을 조용하게 보내자는 명분 아래 그 의미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대신에 산타를 집어넣고 생명 대신에 선물을 더하며 신앙 대신에 미신과 세속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백화점이나 술집에 빼앗겨버리고 정작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신앙인들은 점점 줄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서 밤에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소리가 아니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데도 그것을 교회에서도 하는가라고 생소하게 느끼는 만큼 오늘날 교회에 대한 것 또 교회 안에 있는 성탄절이나 이런 의미들을 자꾸 다른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승 가운데 보게 되면 저도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로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집트, 요르단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시리아 레바논을 갔을 때 두로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안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성 니콜라스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로 항구에 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전승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두로 항구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배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일들이 잦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가운데에 이 돛대가 넘어지면서 어부의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 상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니콜라스 목사님이 뛰어가서 보고 난 다음에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기리기도 하고 그리고 니콜라스 목사님의 그런 모든 목회 자체가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을 조금씩 넣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돈주머니를 던져줌으로써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
허기를 채우고 굶주려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일을 한 것이 니콜라스 목사님의 목회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곳을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해서 성이란 말을 세인트, 그리고 니콜라스라고 하는 것을 산타라고 하는 세인트 산타, 이 크로스 니콜라스라고 하는 것으로 산타 크로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원이 바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에 너 만약에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니콜라스 목사님이 너한테 그 돈주머니 안줄 거야, 선물 안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산타크로스가 양말 속에다가 선물을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형이 됐다는 거죠. 세인트가 산타라는 말이고 크로스가 니콜라스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자꾸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하는 것은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세계를 돌아보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이나 등등 모든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기독교적인 것을 빼버리면 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아주 유명한 박물관 안에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건축과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독교를 빼면 세계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세계에 미친 영향들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의의를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이 세상은 죄 때문에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 가운데는 이죄 가운데에 온 인류는 멸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방으로서 주신 것이 이 땅에서는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선언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처방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미 그는 멸망이라고 선포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약의 수십 가지를 한 번에 먹더라도 다 작용이 달라요. 하나는 머리에 작용을 하고 하나는 혈액에 작용을 하고 하나는 위에 작용을 하고 하나는 바로 장에서 작용을 하고 각각 작용하는 그런 부위가 다릅니다. 약을 하나 먹더라도 약이 색깔이 같고 그 모양이 비슷해도 작용하는 성분이 다른 것처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겁니다. 물로 닦을 것이 있고 기름으로 닦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세탁할 수 있는 것은 물과 기름으로 닦을 수 있지만은 그런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영혼의 죄까지 그거를 다 씻을 만한 능력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어린 양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은 피로 정결케 된다. 왜? 생명이 피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이고 신약에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구약에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족보 이야기처럼 지루한 건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으려고 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총 나타가 잡니다. 그리고 나타가 지루하고 나타가 대충 읽다가 아 이거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2장부터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1장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하면 꼭 1장부터 읽었는데 1장에 이름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미나타플라코 아미나타문 나소아비아 엘리아킴물라코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2장부터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이 족보에 대한 것은 아주 진부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족보, 계보 세 개, 족보라고 하는 건 전체가 다 있는 게 족보고요. 계보라고 하는 것은 계보는 한 줄기 세 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다 떼고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또 야곱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에서는 떼고 야곱에게로,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는데 다 떼고 유다에게로, 이와 같이 한 줄기만 말한 것을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다 이야기하지만은 계보는 한 줄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족보 이야기와 그런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몰라서 그 족보나 그 계보에 대한 그런 진부하고 지루한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낳고 낳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1장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왔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그 시각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왕에게는 족보가 중요하지요. 왕에게는 그 혈통과 그 계열이 바로 이와 같이 혈통이 없는 이가 아니라 사담과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선포하고 그거를 말하기 위하여 족보를 기록하듯 계보를 말한 겁니다. 이 족보와 계보에 대하여 민족 가운데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서양이나 몇몇 군데 가면은 여자들은 거의가 시집을 가면은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기 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죽을 때까지 그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성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사는 그런 민족, 성씨를 상 상당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지요. 한국의 성씨가 약 251개 정도가 된답니다. 본관까지 다 따지면 1000개 정도의 성씨를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지요. 특이한 성씨로서는 곽씨가 있고요, 내씨가 있고, 애씨가 있고, 탄씨가 있고, 판씨가 있고, 포씨가 있고, 풍씨가 있고 필씨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 이와처럼 모든 성씨가 있어도 자기 성을 가지고 끝까지 있다가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신비로운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이 족보를 말하고 있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족보에 대하여 진부하고 지루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하고 연관돼 있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비롭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그 바보 클럽에 들어가 있는 할아버지들은요, 자기 손자 돈을 내고서라도 손자 자랑을 하고 싶고, 손녀 자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은 모여 있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손자 얘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맞장구는 쳐주지만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합니다. 오직 자기 자녀만 귀할 뿐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연관되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로움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족보, 이 계보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로 통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이단과 사이비는 모든 성경을 말해도 결국은 예수도 지나가고 성령도 지나가고 오직 자기에게로 통합니다. 교주에게로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지고 다그 앞으로 가려면은 아무것도 보일 수 없고 오직 교주만 보게끔 만드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요. 전부 모두가 아무리 만 가지 이야기해도 오직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산을 이렇게 피게 되면은 우산살이 착 펴집니다. 모든 살, 우산살들은 다 중심을 향하여 향해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32,5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물을 얻는 씨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더라도 그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응하게 하는 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특이한 사람일까? 아브라함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잊어버려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데 하나님이 붙잡으니 특이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 아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특별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름성의학교 때도 나갔고 성탄절마다 연극도 하고 찬송도 하고 발표도 하고 저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어도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라고 완전한 내 신앙에 대한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내 생각으로만 알고 있고 가르쳐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순간에 특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신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라 이 말이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더라도 다 좋은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다 전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평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의리도 없는 사람이었고 아내를 두 번씩이나 뺏기고 팔아먹기도 하고 등등 별 일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내가 너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둘 것이다. 하나님이 잡으시니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남지 않던가. 성경 속에 여인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여인들. 지금도 아랍이나 이런 데서는 여자들을 그렇게 높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는 그러한 그 시대에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인가? 특별한 사람들인가? 우아한 사람인가? 아, 이 사람들이 품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는 왕감이었기 때문에 된다. 왕, 그는요, 충복,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의 부인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취하기 위하여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어떤 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땐 미친 척하기도 하고 별 희한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겠다고 하니 그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여인 또는 다섯 명의 여인을 오늘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여인들은 권리도 없어요. 상속받을 권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첫 번째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나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여기서 유다는 다말은 여자입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의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살모는 라합, 라합도 여자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도 하고 여관집 주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도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라합도 이방 여자고 룻도 이방 여자인데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넘어가니까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지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는 그 충복, 그 부하아이가 이름이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전부가 제대로 된 여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말이란 여인은 난 처음에 다말이 다만에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다말이란 여인은 시아버지하고 애를 낳지를 않나.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룻도 모함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왕이 돼가지고서 자기의 충복의 아내를 선두에 가서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그 줄기에서 예수 나셨다. 누구? 구주가 오셨다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여인도 저주받은 자도 죄인도 수치가 있는 흠 있고 점 있는 자도 전부가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흠 없는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요. 천국은 깨끗한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요. 우리 같이 흠 있고 연약하고 죄인스럽고 부족하고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함이 천지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러 종류의 사람, 연약한 사람, 흠이 많은 사람, 수치로운 사람, 죄인 모든 사람 다 상관없다. 주께서 붙잡기만 하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는 게요 다 똑같아요. 나일강에 있는 그 강물을 바로가 먹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쳐서 암반수를 먹으나 똑같은 겁니다. 부자가 부잣집에 있는 거 가만히 앉아서 배 터지게 먹어도 한도라 하면 못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작은 걸 먹어도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왕이나 서민이나 똑같아요.
사락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가 다 거기라는 겁니다. 이런 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구주에 오시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다섯 번째 여인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마리아를 오해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특정 교단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마리아에 대하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승격시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리아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 무죄설을 주장하고, 두 번째가 승천설을 주장하고, 세 번째는 성모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죄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잉태하고 해산한 여인이 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무죄설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는 승천했다, 승천설이고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모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가 만약에 그에게 간구하고 하면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마치 예수님한테 갔을 때 예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에 마리아에게 청하면은 바로 그에 대하여 선거해 주고 이야기해 줘서 그거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세 번째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이 뚫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자.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실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해서 처녀예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여기서 뭐를 받은 자요? 자, 크게 뭐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뭐래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여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마리아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가 첫 번째 말이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라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냐, 3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원래는 개역성경은 계집종이라고 나왔어요. 구약에는요, 그냥 두세요, 구약에는 이 야곱이 네 아내가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을 레아와 라헬하고만 결혼했는데 빌하와 실바라고는 여인은 계집적으로 따라온 겁니다. 한국에도 계집적으로 따라올 때 10월에 따라왔으면 10월이고 4월에 따라온 4월이에요. 그래서 따라오는데 한국은 시바지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도와주고, 아씨를 도와주고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요 네 여인에게서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똑같이, 그거는 허물이 되지 않고 똑같이 자네들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둘을 해도 따라온 계집종은 씨를 받아줄 수 있는 여인으로서 삼는 겁니다. 그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집종이란 말은 당신의 밭입니다.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잉태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황목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 하는 거죠. 2장 3절에서 7절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 아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여기서 뭐라고요? 무슨 아들? 그럼 첫째가 있으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얘기예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아들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게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요. 그런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누나까지 있어요.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만 나고 딱 승천해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러니까 동침하기 전에 애를 낳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첫 아들이요. 그 후에 유다서를 쓴 건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유다서 요한계시록인데 그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자기가 황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꾼 분이 아니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는 기도를 받는 분이 아니고 바로 그도 똑같이 은혜를 입어야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자, 이제 경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주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미국 애리조나 주에 14살 되는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할 때에 그 치료 가운데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제 모든 치료를 마친 다음에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는데 내일 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브라운이 내일부터 올 텐데 그 아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회의 좀 해보련.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내일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 브라운을 먼저 맞이해 주면 어떤가. 좋다. 그래서 다 그거를 합의를 하면서 한 아이가 말하기를 나도 머리를 밀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 그거 좋은 방법이다 라고 참 너 좋은 생각을 했다. 근데 그 오후에 그 브라운이라는 아이의 집에 다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도 오고 다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모자를 벗는데 다 머리를 민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거기서 선생님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아이가 부끄러워할까 봐 머리를 밀고 그렇게 나온 아이들에게 고마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된 우리의 모습에 구원도 없고 우리 같은 자가 무슨 천국을 갑니까 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음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로라. 나라도 민족도요 그렇게 좋은 나라도 아니요. 연약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환난과 고난도 엄청 많고 약점도 많은 그러한 민족이어도 거기서부터 예수께서 오시지 않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은 잘잘못 따지고 뭐 하면요 본인도 똑같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는 거예요.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전에는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 따라서 새벽송 같이 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해가면서 지금은 민원이 들어가고 지금은 소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공해라고 그래서 그게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요 고등학교 때에 학칼 대전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학칼이라고 하는 데가 차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시골이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거기서 그 새벽송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직접 가시는데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가는데 저까지 갔어요. 근데 그 차가요 차가 가는데 그 차가 짐차요. 짐차고 앞에만 타고 뒤에는 천막을 쳐가지고 있는 차라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 겨울인데 안 춥겠어요? 남 얘기라고 말이요. 얼마나 추운지 30불을 가는데요 막 탈탈탈탈탈탈탈 떨어가면서 갔어요. 거기서 목사님은 히터 틀어가며 갔고 우리는 그냥 탈탈탈탈탈 떨어가면서 갔죠. 거기 내려오는데요 막 온몸이 다 얼은 거죠. 내려와가지고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하는데요. 고요한 밤이 안 나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거북거북거북 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근데 1절 끝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다른 저들밖에 하나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저들밖에. 그걸 간신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요. 눈물을 흘려요. 여기까지 목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막 눈물을 툭. 뚝딱이 우리가 가진 거는 식혜밖에 없다고 얼음 깨고 시체를 식혜를 주는데요 가진 게 감주 이거 식혜밖에 없다고 얼음 깨가지고 식혜를 주는데 그거를 먹고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주. 그리고 30불을 또 탁탁탁탁탁 떨고 하는데 그래도 나 전하고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누가 몇 세까지 살고 죽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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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1장에는요 죽으니라가 나오지 않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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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생명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명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서를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주님 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나와 내 가정 주님 만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탄의 의의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